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안녕하세요, 홍영 총재님. 미국 중간선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치 되고 있고요. 상원은 박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2024년 미국 대선에 미칠 여파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11월 15일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대통령 출마를 다시 한다는 상황은 아닐지 궁금한데요. 총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하겠지.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승리는 아니지만은 미국 정치가 여야가 비등비등하게 나가지 항상. 그러니까 또 공화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는 있어. 네. 트럼프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두고 볼 일이야. 예. 그래서 미국의 선거는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고 하는 선거거든. 네.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건 큰 변화지. 예.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우리가 항상 정치가 따라가. 네. 미국이 좌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한국이 좌파가 잡아. 좌파가. 근데 미국이 공화당적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우파가 정권을 잡아. 예. 항상. 예. 그 미국의 정권이 좌파로 가면 우리도 좌파로 갈 가능성이 많고, 미국이 공화당으로 가면 우리는 또 우파 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네. 그럼 미국을 따라가 다니는 거야 지금. 한국 정치가. 예. 그렇게 보면 돼.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알겠지? 만약에 미국 공화당이 내년에 승리한다면 우파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가장 쉬운 거는 미국 정치를 보면 우리 정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한 20년 따라가. 예.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옛날에 생기고 나서 우리는 20년 후에 버블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지? 예. 그럼 우리는 대비해야 돼. 예. 아,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서서히 막 이상하잖아. 예. 이런 거는 일본이 겪었던 거예요. 응? 네. 그 경제학자들은 그 일본의 그 당시를 보면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나와. 예. 아주 그냥 식은 죽먹이지. 그렇잖아. 정치는 미국을 따라가. 네. 미국이 여당으로 기울면 우리도 여당 쪽, 보수 쪽으로 기울고. 예. 미국이 진보 쪽으로 기울면 우리도 진보 쪽으로 기울어 가. 네. 그렇잖아. 네. 우리 정치가 중국을 따라가거나 이러진 않아. 네. 그지? 그렇다니까. 방금 잠깐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계속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 항상 미국의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서. 네.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은행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 네. 해외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네. 우리도 올려줘야 뭐 그 사람들 이익이 남아야 뭐 돈을 놔두든지 하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롤 모델로 따라가게 돼 있고. 그렇잖아. 네. 모든 것이 일본과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 걸 많이 닮아가. 우리가. 네.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언제 생겼다? 그럼 우리는 한 20년 후에 생겨. 옛날에 생겼지. 네. 네. 이제 우리 부동산이 서서히 버블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이야. 아, 네. 알겠죠? 바쁘다. 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라.